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김정은의 장인, 즉 리설주의 아버지는 누구인지 세계 최초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리설주의 집안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비행사였다 이런 이야기밖에 알려진 것이 없는데 아마 알고 보면 많은 분들이 놀랄 그런 사람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말씀드리면 주성아TV는 구독, 좋아요도 좋지만 끝까지 봐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지난달 23일 김정은이가 21일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월 2일 순천 림비로 공장에 나타날 때까지 20여일 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김정은에 대한 온갖 변고설이 쏟아졌는데 23일까지 또 21일간 사라졌는데 이번에는 조용했습니다. 한번 망신당했으니 더 떠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23일에 나타난 김정은은 최고 군사정책결정기구인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다른 말로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7차 확대회의를 개최해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들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 회의에서 아주 파격적인 인사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바로 리병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군수공업부장을 당중앙군사위원회의 2인자 직책인 부위원장직에 선출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원래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총정치국장과 총참모장이 선출돼 왔는데 이번에 북한군의 3대 핵심 실세, 즉 총정치국장, 총참모장, 인민무력상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리병철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장이 한동안 공석으로 남아있던 최고 군사 정책 결정 기구의 제2인자 직책에 선출되는 이변이 발생한 것입니다. 더구나 리병철은 현재 계급이 상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병철은 2010년 별 4개짜리 대장으로 진급했다가 2018년 열병식 때에는 강등됐는지 상장 별 3개를 달고 나타났는데 이번에 상장에서 군을 지휘하는 2인자가 된 것입니다. 리병철은 어떻게 돼 이런 엄청난 신임을 받고 있을까요? 리병철은 북한 매체에 제일 처음으로 김정은과 맞담배를 피우는 사람으로 사진이 나와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016년 8월에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 북극성 시험 발사 때 노동신문에 김정은과 리병철이 맞담배를 피우는 모습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오래전에 리병철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소식통인데 그에 따르면 김정은의 장인이 바로 리병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리병철의 경력을 찾아봤더니 1990년 북한군 제2비행사단 사단장일 때부터 나옵니다. 리설주의 부친이 비행사라고 알려졌는데 리병철도 비행사를 한 것이 맞는 것입니다. 리설주가 1989년생으로 알려진 것을 감안하면 리설주는 리병철이 비행연대장쯤 할때 태어난 늦둥이 딸인 셈입니다. 리병철은 1992년에 중장이 됐다가 무려 16년 뒤인 2008년에야 상장 계급을 달고 공군사령관이 됩니다. 이것 역시 최초로 공개하는 정보인데 김정은은 리설주를 2008년쯤에 만났고 2009년 모처에 숨겨두고 동거를 했고 이때 리설주가 김정은의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때는 아버지 김정일이가 있으니 합법으로 살지 못했고 아들을 낳은 뒤 리설주는 예술단에 복귀해서 2010년 가수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김정일이 죽고 다음엔 2012년 7월에야 김정은은 리설주를 아내라고 공개했습니다. 딸이 김정은의 아이를 낳은 뒤 리병철은 승승장구합니다. 상장되는데 16년이 걸렸는데 대장은 2년 만인 2010년에 올랐습니다. 2014년엔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됐고 작년에 군수공업부 부장이 됐고 올해 군부에서 김정은 다음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리병철도 고초는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 역시 최초로 공개하는 사실이지만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리병철은 주황당 집중 검열 대상이 됐습니다. 김정은이 없애려는 대상이 보통 주황당 검열 받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리병철은 이때 다행히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이때 리설주와 김정은 사이가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침대에서 자는 사이라면 장인이 검열 대상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리병철이 복귀한 뒤에 김정은은 리설주와 함께 백두산에 올라가서 리명수 냇가에서 다정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러나 장인이라도 사위가 왕이니까
막대하지는 못하겠죠. 북한에서 방영하는 기록영화에는 리병철이 어느 회의장에선가 들어오는 김정은에게 90도로 허리 굽혀서 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동방예의지국에서 무슨 추태냐, 손자에게도 절을 할지 모른다고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리설주는 어려서부터 대남 행사에 동원된 것으로 보아서 집안이 좋을 거라고 추정됐는데 알고 보니 진짜 좋았습니다. 리병철은 만경대 혁명학원 출신입니다. 즉 혁명가 자손이라는 뜻이고 그의 아내 즉 리설주의 모친도 아버지는 고위 당 간부였습니다. 김원웅의 몰락을 부른 2017년 조사받던 중 사망한 강기섭 고려항공총국장은 리설주의 외삼촌입니다. 즉 리병철과 강기섭은 매부 처남 사이라고 합니다. 강기섭에게도 딸이 있는데 리설주와 친자매처럼 똑 닮았는데 강기섭의 딸이 리설주보다 좀 더 늘씬하다고 합니다. 리병철이 맡은 군수동업부는 이게 미사일이나 방사포 생산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상 북한의 돈줄을 리병철이 꽉 잡고 있습니다. 군수공업부는 북한에서 수출과 수입에서 가장 최우선권을 갖고 있고 고양이 뿔 빼고는 다 취급하고 북한 수출입의 대다수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리병철은 김정은의 회자금 은닉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작년 11월 리병철 조사도 이것과 무관치 않은데 김정은이가 자기 비자금을 리병철이가 따로 숨긴다고 의심을 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리병철과 그의 처가의 돈 문제는 또 내용이 방대해서 나중에 제가 하나 따로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리병철이가 리설주의 아버지이자 김정은의 장인이라는 정보만 말씀드립니다. 원래 저는 정보를 받으면 복수 확인이 될 때까지 터뜨리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리병철의 정보는 유감스럽게도 몇 년째 복수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준 사람은 그 정도는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이고 오늘은 단정보다는 제가 받은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변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하면서 많이 들었던 저희 신변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협박 편지나 전화도 오냐고 물었습니다. 요즘은 없는데 예전에 많이 받았습니다. 한때 특히 많이 왔었던 때가 있었는데 해화 우체국 쪽에서 온 것이 많았습니다. 뭐 통일이 되면 용강로에 쳐넣겠다는 둥, 뭐 밤길을 조심하라는 둥 협박이 각종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석기 통진당 해산 판결이 나고 해화 우체국에서 오던 편지가 뚝 끊겼습니다. 그래서 아 그쪽 계열이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석기 비밀회동 때에도 해화 전화국 습격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협박 잘하는 그 부류 친구들 그 동네에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정의당 윤소화 원내대표에게 협박성 메모와 함께 흉기, 죽은 새 가든 소포를 보낸 남자를 잡았죠. 잡고 보니까 대학생 진보연합, 일명 대진영 운영위원장이었는데 어디서 잡혔냐면 4호선 수유역에서 잡혔습니다. 아직도 잔당들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제게 보내봐야 먹히지 않으니까 포기한 듯 싶습니다. 김정은의 협박은 아직 크게 없습니다. 노동신문에 하루에만 제 이름이 15번씩 오르내린 적은 있습니다만 그쪽 동네는 작정하면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와서 실행하겠죠. 저는 암살 위험 경고는 늘 받습니다. 솔직히 한국에서 저만큼 김정은과 북한 체제 비판을 한 사람도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18년 동안 기자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글들을 썼겠습니까? 그것도 메이저 신문 지면을 통해서 수백만 한국 독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칼럼과 기사로 북한을 알렸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숨기고 싶은 얼마나 많은 비밀들을 제가 폭로했겠습니까? 김정은이 눈에는 제가 가시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저는 굴복하거나 떨지 않습니다. 또 생사의 문제는 제가 어찌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미 북한을 떠날 때 목숨을 걸었던 길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일이 있더라도 북한 인민의 해방을 위해 또 북한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생을 살다가 희생된 언론인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처럼 메이저 언론사의 기자가 암살되면 김정은 정권이 겨우 벗었던 테러 지원국 감투도 다시 쓰고 또 이모저모 피해가 크겠죠. 제 목숨값이 헐값은 아닐 것입니다. 늙어 죽기보다는 독재 체제와 싸우다 죽는 것이 더 명예롭다고 생각한 지 오래고 그렇게 마음먹으니까 마음이 평온하고 두려움도 없어졌습니다.
이상 저희 신변 안전에 대해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주성화TV는 앞으로도 열심히 북한 정보를 퍼내오고 또 여러분들은 열심히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